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품은 세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이름이 하나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름이 나랑 잘래예요. 이 제품은 플로럴 스위트 계열로 약간 우아한 장미하고 농염한 바닐라 향, 보랏빛 자두향이 약간 무르익은 그런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뿌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골랐는데요. 그 외에 제가 골랐던 제품은 에르페주아고 클린코튼이에요. 사실 클린코튼 같은 경우는 약간 보송보송한 애기 냄새가 나기도 하고 향수 냄새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바디로션? 뭐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좀 선호하기도 하고, 이 에르페주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주 제품을 되게 선호를 하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어서 한번 향을 비교해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숭아 향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평상시 좀 프루티한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 아르페주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염한 느낌의 플로럴 계열의 약간 프루티한 자두향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나랑 잘래 요 제품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좀 약간 바디로션 느낌으로 나 원래 몸에서 좋은 냄새나 이런 느낌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린코튼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왜 소개를 하게 되었냐면 이 향수 제품이 누적 판매가 무려 100만 개라고 해요. 아무래도 향수 제품이 저렴하기도 한데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향 신규 10종과 베스트 4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대는 훨씬 더 저렴하고 사람들의 평이 전부 다 집에 있는 명품 향수하고 이 향을 비교했는데 너무 똑같다, 너무 좋다. 당연히 똑같은 향이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게 좋죠. 왜냐면 향수는 뭐 가지고 다니면서 뿌린다기보다는 가지고 다니더라도 그 향을 딱 맡았을 때 이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렴하다고 해서 느낌이 다를까, 향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100만 개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싱크로율이 99.9%인데다가 프리미엄 향료까지 사용을 했고, 뭔가 나만의 향기를 찾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 중에 하나가 아르페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향수 성애자이기는 한데 보시면 이렇게 정말 향수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레미향수 퍼퓸스에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니치 향수로 속하는데, 니치 향수는 틈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탈리어 니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언어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향수라는 뜻인데, 푸르스트 효과라고 해서 이 향기로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향기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맡았었을 때 저 사람 향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식이 그 향기로서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해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이 향기로 기억된다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향을 조금 따라서 사는 것도 괜찮고, 내가 사용해보고 싶었던 향들인데 너무 고가여서 비싸서 조금 선택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향수들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품들 같은 경우 우수한 지속력으로 한번 뿌렸을 때 이게 금방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발향이 되게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향수 종류 중에 한 가지인 오드 퍼퓸급의 지속력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보다 풍부한 잔향감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화장품 같은 거라든지 향수 같은 거 딱 뿌리고 나서 빨리 지워지거나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향수 냄새가 금방 발향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 자체도 일반 명품 향수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좀 손쉽고 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